아,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 핀터레스트에서 이제 라이팅 관련된 그 보드에서요, 라이팅 만드는 거를 좀 해볼 건데요. 컴포넌트로 만들 거고, 네, 요거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조명 스타일 만들어 볼 건데, 중요한 내부 뭐 이렇게 조명 그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쉐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한번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빨리 진행을 해보면 네,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저런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제가 이제 순서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 지금 보면 하나의 형태를 이렇게 계속 돌려놓은 형태잖아요. 네,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하나가 계속 돌아가 있는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한테는 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네,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네, 복사해서 돌리면 되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형태 이제 그리기 위해 쉽게 하는 방법은 우선은 저거를 그냥 다 직선으로 애초에 그냥 다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대충 형태를 이렇게 네, 그려놓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렇게 해놓고 형태가 조금 잘못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그려놓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 돼요. 근데 저 보조선을 무턱대고 그냥 다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아크도 그리실 때 아크의 형태 보면 이건 뭐죠? 예, 탄젠트가 딱 만나는 거죠. 요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딱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알값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들을 만들고 싶을 때는,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지금 저는 사이드를 48로 해놨어요. 조금 디테일해 보이도록. 여러분 아마 24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 선택하고, 자, 여기를 선택하시든 아니면 그냥 이쪽을 선택하시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주세요. 보조선이 꼭 여기 모서리들만 찍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조선 바깥으로 가셔도 되거든요. 이 보조선은 왜 그려놨냐면 네, 그리기 쉽게 하려고 그냥 그 포인트들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안쪽으로 좀 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쯤이 낫겠네요. 여긴가? 이렇게. 아, 연습할 때는 재밌었는데 잘 됐는데 모양이 예쁘게 나올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 또 요렇게 네,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찍고 네, 다시 여기서 네, 여기 찍고 네, 요렇게 찍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찍고 네,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지금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지워야 될 부분들을 지워주려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요. 지워주시고 요거 지워주고 또 요거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셔야 돼요. 네 요거 깔끔하게 잘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또잘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 정리할 때 예,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막 조그맣게 선 하나가 남는다던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확대를 꼭 하셔서 예,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이 요거만 남겨놓는 건데 요거로 라인을 선택했죠. 지금 제가 다 선택한 다음에 어스 클릭해서 메이크 컴포넌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는 예, 다 지워주시고. 얘도 지워주고, 이것도 지워주고, 이 위에 것도 선도 지워줄게요. 선이 가운데 얘 하나만 남았는데, 얘가 센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네, 자, 보시면 얘를 이렇게 해서 복사해 놓고요. 잠시만요. 컴포넌트 만든 게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크리에이트 캔슬을 눌렀나봐요 제가 아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지우고, 네, 얘를 굽으로 여기다가 복사해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로테이트, 네,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는데 컨트롤 키 누르면 네, 복사가 되죠. 돌면서 여기서 10 하고 엔터 됐죠? 그다음에 곱하기, 네, 곱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몇 개를 복사해요? 36인데 3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35 입력하시면 쭉 복사가 돼요. 36개로 하시면 마지막에 하나가 겹쳐질 거예요. 얘가 네, 시작됐던 게, 그러니까 35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모양 괜찮은데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모양을 좀 수정을 할 건데, 네, 봤더니 여기가 조금 넓은 것 같아. 그래서 무브 전체 선택, 그러니까 컴포넌트 안에 들어오셔서 다 선택하신 다음에 무브 안쪽으로 하면 모양이 더 작아지겠죠. 바깥으로 하면 더 커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한 수정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뭐 형태를 좀 쉐입을 좀 추가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인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또 아크로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다시 가보면, 네, 여기 형태 이렇게 모양이 예,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얘는 라인이기 때문에 입체가 아니죠. 라인이기 때문에 입체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여기서 예, 안에 들어가셔서 자, 보세요. 여기 밑에다가 조그맣게 원을 하나 그려요. 아무데나 그려도 됩니다. 네, 10 하고 그리십니다. 원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원의 면, 그다음에 여기 있는 선 이용할 겁니다. 선은 다 선택을 하시고, 네, 트리플 클릭, 세번 연속 클릭해서 다 선택하시고, follow me 버튼, 네, follow me 버튼, 그 다음에 이변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연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이 follow me 버튼, 이변이 이 라인을 따라갈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자, 제가 지금 아무데나 만든다고 얘기해드렸는데, 이 면에서 생성이 된, 위치에서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이 아니라, 네, 여기서, 하면 안될것 같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해야 될것 같아요. 10 해주시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생성될 때 얘가 되게 오래 걸렸던 이유는 이 사이드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entity information에 가서 지금 사이드가 지금 저기가 48로 돼 있네요. 이거를 12로 줄여주세요. 왜냐면 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데이터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예. 데이터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2, 때론 6, 5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비슷해 보이니까. 뭐 그냥 6으로 할까요? 6. 아예 6은 좀 시끄럽다. 10, 20, 15, 16, 16 이렇게 하고, 자, 라인을 다 선택하시고, 네, 여기서 follow me 그다음에 면 해주시면 네, 금방 나오죠. 이번에는 네,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옆에가 보면 네, 이렇게 나왔어요. 봤더니 이 라인의 두께 때문에 이게 붙어버렸네요. 그래서 저런 조형 자체가 좋다고 생각되시면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저게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이제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다 선택을 하시는데, 다 선택하시고, move, 네, 이축 방향 바깥으로 움직여 주시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봤더니 안에 축이 남아있네요, 아직. 그래서 이 축은 이렇게 해서 다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네,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했더니, 예, 라인이 복잡해지면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컴퓨터가 뻑뻑대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는,
제가 아까부터 스타일 창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 스타일에서, 디폴트 스타일 눌러주시거나, 디폴트 스타일 눌러주시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나중에 스타일 관계 얘기할 때더 가볍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조명 만드는 거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요런 데 라인 만드는 거랑, 그런 또 안에 조명 만드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원을 하나 조그맣게 방향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방향으로 원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10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랑 요 라인이랑 팔로우 미 이면 하면 이렇게 입체가 되죠? 얘도 데이터가 좀 많네요. 데이터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면은 뒤집어 주시고요.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옆에 자리로 움직여 주면 되는데 아까 제가 센터점 여기 지금 중앙에 라인이 잘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컴퓨터가 자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스케치업 조금씩 버벅대네요. 쉬프트 누르고 여기다가 딱 맞춰주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간단한 팔로우미 활용을 해가지고 컴포넌트랑 팔로우미 활용해서 조명 만드는 과정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